여러분, 여러분들도 주변 성도님들에게, 우리 서울로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DMM을 해서 오이코스 모임을 해서 전도했습니다, 세례까지 받았습니다, 이런 거룩한 충격을 줘야지 세상에서도 없는 음란을 저질렀습니다, 비리에 연루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.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거룩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까?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그것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변화, 지금 코로나래도 새가족들이 양육을 받고 헌신을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. 누가 한 것입니까?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십자군처럼 권력지향적 정령군 같은 방법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낮아짐, 그 십자가 정신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셨잖아요.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해서 뭔가 뿅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 열매, 사랑, 희락, 또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,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.